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우리 그 뭡니까? 아비다마 길라잡이 같은 후대에서 쉽게 설명할 때는 뭡니까? 윗바사나 지혜는 열 가지 윗바사나 지혜가 있다 이라죠, 그죠? 이때는 명상의 지혜를 윗바사나 지혜에다가 넣습니다. 됐죠? 그렇지만은 우리 청정도론에서 보면 뭡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름 가지고 다릅니다. 그죠? 명상이지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생멸의 지혜를 그것도 초보적인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104번의 그 부분을 한번 꼭 한번 의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멸의 지혜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항상 이렇게 파악하면 쉽습니다. 그죠? 생멸의 우리 그죠? 명상의 지혜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너무 이제 가짠지요, 그죠? 아이씨,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보나, 그죠? 그래 싶어야 됩니다. 그죠? 가짠다는 표정을 딱 나오는 분은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명상의 지혜 키워드는 무상, 고, 무합니다. 자, 생멸의 지혜 키워드는 뭘까요? 이것도 무상, 고, 무하겠지. 아닙니다. 그죠? 같이 무상, 고, 무하면은 명상의 지혜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자, 생멸의 지혜 키워드는 부타고사 스님은 키워드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제 같은 사람이 요래 딱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생멸의 지혜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와, 뭐, 궁매지죠. 그죠? 예. 조건과 찰나입니다. 결국은 무상고 무화가 확장된 거겠죠? 그렇잖아요. 조건과 찰나기 때문에 무상고 무화잖아요. 그렇죠. 그죠?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서 무상고 무화가 조건과 찰나라는 더 뭡니까? 엄정한 수로를 써서 생멸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뭡니까? 명상의 지혜는 말 그대로 그죠? 그죠?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앉아서 고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엄정하게, 그죠? 정신 물질의 그죠? 무상고 무화를 엄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엄정하게 살펴보면 그거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고 찰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건과 찰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이거 높은 윗바사나가 아니고 뭡니까? 초보적인 윗바사나를 했습니다. 부다고사님 초보적인 윗바사나라고 우리 제가 104번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조건과 찰나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번 유념해 주시고 어디 한번 뭐 적어 놓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93번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의 관찰 등과 반대되는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으로써 지혜가 청정해지면 거의 명상의 지혜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화를 파악하면 명상의 지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명상의 지혜 다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을 시작한다. 그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현재의 법들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하는 지혜다. 이거는 우리 빠지삽니다. 막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좀. 자, 이렇게 해서 부다고사 스님은 간략하게 시작한다. 간략한 설명과 간략하게 시작한 데서면은 어디 보면은 쓱 어디 가서 보면은 상세하게 설한다. 이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한다가 방금 그거 그죠? 상세하게 설한다는 어디 있겠습니까? 97번 문단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그죠? 97번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상세하게 마음이 잡도록 한 것을 설하셨다. 됐죠? 그래서 96번까지는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97번 이하에서는 상세하게 생멸의 지혜를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94번에서 이제 먼저 뭐를 인용해야 되겠어요? 항상 간략하게 설명할 때는 성전을 인용했죠? 그렇잖아요. 니까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 청정도는 니까에 주석서니까죠. 자,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성전이다. 어떻게 현재의 법들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통찰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인가? 현재의 생기란 물질, 그것의 생기는 특징이 생이고, 변하는 특징이 멸이고, 관찰이 지혜다. 그래서 생멸의 지혜입니다. 됐죠? 생기란 느낌, 인식, 상카라들, 아르마리, 눈, 존재, 이런 걸 뭡니까? 예, 결국은, 그죠? 생기는 특징이 생이고, 변하는 특징이 멸이고 관찰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생멸의 지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예,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했으면 빠지삽니다. 막가를 인용해서 했습니다. 자, 그는 이 성전에 대한 방법대로 95번입니다. 생겨난 정신과 물질의 생기는 특징, 태어남, 일어남, 새로 생기는 모습을 생이라고, 즉, 일어남이라고 파악하고, 그죠? 관찰하고 변하는 특징, 부서짐, 무너짐을 멸, 즉 사라짐이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생멸의 지혜다.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다.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또 96번에서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그죠? 또 좀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이것도 간략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96번. 자, 이와 같이 깨뜨려 한다. 이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은 정신물질의 덤이나 축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일어날 때도 덤이나 축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멸할 때도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멸한 것도 어느 한 곳에 덤이나 축적이나 저장으로 머무는 곳이 없다. 자, 그 비유를 듭니다. 그죠? 류터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거 바이올린 비유, 기타의 비유, 이래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저 기타를 칠 때 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기타 속에 어디에 소리가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일어날 때도 축적된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멸할 때에도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자, 멸한 것은 어느 곳에 축적되지 않는다. 그죠? 저 아래식에 저장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뉴트와 뉴트의 목과 사람의 적절한 노력을 조건으로 없었던 것이죠. 조건이 핵심이죠. 여기서 조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죠? 어떤 그죠? 기타 통 속에 소리가 저장되어 있다. 그죠? 기타 통 속에 뭡니까? 그죠? 이미자 동백 아가씨가 들어있다. 그죠? 기타를 똥 치니까 동백 아가씨는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기타와 손가락, 손톱과, 그죠?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이 똥해서, 그죠? 적절한 음계를 잡아, 코드를 잡아갖고, 그죠? C 코드, D 코드, A 마이너스 코드, 이건 좀 알아요. 왜 알았겠어요? 중학교도 제가 기타를 좀 쳐왔어요. 네.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과 정신도 없었던 것이 생기고 생겼다가는 사라진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간략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럼 97번 이하에서는 뭡니까? 예. 이제 상시학이 있잖아요. 상시학에 우리 색수상 행식이, 그죠? 일어난 것을 예, 다섯 가지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번입니다. 1. 무명, 동그라미 치십시오. 2. 가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3. 업, 4. 음식, 5. 생기는 특징, 그죠? 이런 것을 물질이가 일어남을 본다. 물질의 무대가 일어남을 보면서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을 본다. 됐죠? 그죠? 일어난 데는, 이제 우리 그죠? 무명, 가래, 업, 음식, 생기는 특징,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물질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의 무더기는 조건 발생이다. 됐죠? 그죠?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그죠? 264쪽에 밑에서 네 번째처럼, 그 다음 이제 느낌이겠죠? 그죠? 느낌도 똑같이 해서, 느낌은 뭡니까? 무명, 가래, 업, 감각 접촉, 뭡니까? 생기는 특징.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니까, 그, 위에 4번에서 물질은 음식이 조건이겠지만, 그죠? 여기서는 감각 접촉이 조건이겠죠? 예,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요런 것을 해서 느낌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똑같이 해서 그 밑에, 그죠? 265쪽에 가서, 그죠? 그 한 중간 위에 보면 이와 같이 인식의 무더기, 상카르드 무더기, 아드마리 무더기도 느낌의 무더기와 마찬가지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아르마리의 무더기에는 감각주 대신에 정신물질이 나기 때문에 정신물질을 멸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각각의 무더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므로써 10가지씩 50가지 특징을 설했다. 됐죠? 그죠? 특징은 5가지였죠? 그죠? 무명, 가래, 업, 음식 혹은 뭡니까? 감각접촉. 그죠? 그럼 생기는 특징. 이렇게 해서 그죠? 해서 50가지 특징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그죠?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뭡니까? 98번에는 진리, 연기, 방법, 특징 이 네 가지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9번에서 그죠? 자, 그가 그죠? 무명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더기들의 일어남을 보고 무명등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더기를 소멸한 것을 보는 것은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생기는 특징과 변하는 특징을 보면서 무더기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볼 때 그것은 순간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그죠? 99번, 100번, 101번, 102번, 103번 등등에서 보면 전부 뭡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조건과 찰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번에서는 우리 사승제를 통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승제를 보면은 우리 그 하면 뭡니까? 고승제는 그죠? 찰나적인 그런 것이 분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집성제는 조건 발생하는 것.
됐죠? 조건이 분명해진다는 거고, 몇 성계는 뭡니까? 이 조건이 멸함으로 해서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분명해지고, 도에서는 세간적인 도가 분명해진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키워드는 예, 찰나와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도 뭡니까? 101번입니다. 연기가 분명해짐, 찾으시죠? 그래도 조건을 통해, 됐죠? 그리고 조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267쪽에 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순간을 통해 있죠. 그 여기서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그죠? 연기는 우리 유전문, 환멸문 이런 게 있잖아요. 유전문, 환멸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조건과 예, 찰나, 순간을 통해서 예, 파기 연기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02번에 보면 네 가지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죠? 12 연기할 때 이 네 가지 방법은 12 연기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죠? 184번 밑에 주에 보면 이하 단일화의 방법 등의 네 가지는 그죠? 우리 그 17장 168쪽입니다. 168쪽에 17장 309번 이하를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 복잡한 거는 모르시다 그러죠. 여기서도 키워드는 뭡니까? 그 조건이죠. 저 102번의 방법 보면 조건을 통해서 일어남을 보기 때문에 뭡니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죠? 그 당견이 제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견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조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네 번째 줄에 당견을 버린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양화의 방법은 순간을 통해서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견을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의 방법, 세 번째 무관심의 방법은 조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예, 자아가 있다는 견해, 악견을 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인 정해진 법의 방법을 통해서 본 것은 조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뭡니까? 예, 무인론을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 앞에 그냥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은 키워드는 뭡니까? 조건과 찰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면 조건과 찰나로 보기 때문에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아무 때도 그죠? 없는 데서 생겼다 이러면 이건 일종의 당견이죠. 있는 것이 딱 없어지면 이건 당견이죠. 그죠? 조건 발생이다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당견이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영원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웃기지 마라. 찰나의 흐름이다 이러면 뭡니까? 그거는 상견을 척파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당견을 척파하고, 그죠? 영원하다 하는 이거는 뭡니까? 찰나적인 존재다. 이거를 가지고는 상견을 척파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찰나와 조건입니다. 자, 찰나를 이해하면은 우리는 조건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당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죠? 예, 찰나를 이해하게 되면은 상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요 이야기를 102번에 뭡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글재들은 어렵게 쓰지요. 또 부탁 선생님 또 제가 글재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려운 말이 있는데 키워드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예, 그죠? 그죠? 당견과 상견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당견과 상견을 어떻게 보느냐? 극복하느냐? 조건 발생과 찰나적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당견과 상견을 극복한다. 우리 모든 것 적용시키면 다 우리는 그죠? 거기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특징 등의 이제 통해서 본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은 뭡니까? 우리 무아의 특징 있잖아요.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103번에 보면은 조건 나오죠. 예,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아의 특징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순간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때문에 무상의 특징이 분명해진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 그다음에 괴로움의 특상도 분명해진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어쨌건 여기서는 뭡니까? 예, 찰나와 그 순간과 그죠? 조건, 순간과 그죠? 우리가, 그럼, 언제는 순간이라고, 언제는 찰나로 하느냐. 찰나를 음력하면은, 그, 카나를 음력해서 중국에서 이제 찰나라고 음력했습니다. 카나, 찰나 비슷하죠? 우리는 그 한자를 적어 놓고 찰나로 읽는데, 중국에서는 카나에 가깝게 읽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중국 한문 읽는 거 우리 읽는 게 다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중국식으로 번역하면은, 뜻번역을 하면은 순간이 됩니다. 됐죠? 순간은 뜻번역이고, 찰나는 그 뭡니까? 음력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그죠? 생멸의 지혜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예. 찰나와 조건입니다. 조건과 찰나입니다. 그죠?
조건과 찰나를 가지고 모든 것은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104쪽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진리, 연기, 방법, 특징이 분명해질 때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법들이 일어나거나 일어난 것은 소멸하구나라고 상카라들이 즉 위법들이 항상 새롭게 되어 그에게 나타난다. 항상 새로울 뿐만 아니라 잠시만 머문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또 찰나지요, 그죠? 마치 태양이 떠올 때 있을 방울처럼 물거품처럼 그 안에 해난 건 다 경의 인용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법들은 있을 방울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물 위에 건 성과 같고 송곳 끝에 놓인 개다시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고갱이는 실체잖아요, 그죠? 심재가 없는 것과 같고 마술과 같고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돌리는 횃불 바퀴와 같고 그냥 건달바위 성과 같고 포말과 같고 파초와 같다. 어디 많이 봤죠? 일체유위법 여몽환포령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어디 나오죠 이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금강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땅에서 솟은 거 아니죠? 예, 초기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바로 여기서 출처를 다 밝혀놨죠? 가로해서 그죠? 작게 밝히는 건 다 출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금강경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저는 금강경을 좋아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이라 부르는 초보적인 입바사나의 지혜를 얻는다.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은 멸하기 마련은 법이 일어난다. 일어난 것은 멸에 이른다라는 형태로 50가지 특징을 통찰한 뒤 확립된다.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라는 명칭은 자, 여기서 비로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초보적인 윗바사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뭡니까?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명상의 지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이 20장에 쓰잖아요. 따로 도, 비도, 직연, 청정이라 해서 따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멸의 지혜 앞부분까지 왜냐면 앞부분 이것도 명상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담고 있고 요거는 뭡니까? 윗바사나에 넣지 않고 생멸의 지혜부터 있잖아요. 본격적인 그리고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초보적인 윗바사나, 요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